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100일 프로젝트 86번째 이야기 잠재의식의 힘은 19세기 최대의 발견이다. 머피 박사가 단골로 가는 양복점 주인의 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전 오늘 8,000달러짜리 민크코트를 보고 왔어요. 우리 형편에 분에 넘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옷을 입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자 머피의 이론을 알고 있던 아버지는 그 민크코트를 네가 손에 들고 있다고 상상해보려 멋진 틀을 쓰다듬으며 감촉도 느껴보고 그것을 입었을 때의 기분도 맛보는 거야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머피 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딸은 마음속으로 상상의 민크코트를 입어보았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인형을 쓰다듬듯이 쓰다듬는 시늉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제 민크코트를 입은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었죠. 매일 밤 상상의 코트를 입고 자신의 것이 된 기쁨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머피 박사의 강연을 들은 뒤 강연장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발을 어떤 남자가 심하게 밟았습니다. 그가 공손히 사죄한 후 그녀를 집까지 차로 모셨고 그 후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청혼하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코트를 하나 봐두었는데 당신이 입으면 정말 아름다울 거야. 두 사람은 코트를 보러 갔고 그것은 바로 그녀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었던 바로 그 코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별PM이었습니다.